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띠별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띠별 궁합이라고 하면 연인관계, 뭐 결혼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파트너, 동업자 그리고 이제 영업인들 이제 서로 동료 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모든 쉽게 생각하면 또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고부 간의 갈등 많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까지 이렇게 굉장히 광대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띠별로 나눠서 제가 이제 궁합편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짓띠를 할게요. 짓띠는 보면 좀 활동적이죠. 지혜롭고 그리고 재치가 많아요. 그리고 또 매우 성실하죠. 원래 우리 지들이 보면 굉장히 좀 성실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복이 많기도 하다고도 하죠. 근데 이제 어떠한 행재수가 있어서 성공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띠들이 보면 어떻게 뭐 이렇게 갑자기 때아닌 뭐 이렇게 행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탁 성공한다기보다 굉장히 자기가 발발거리면서 많이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노후에 좀 잘 사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한 것에 있어서 성취를 한다는 이제 그런 띠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 이제 띠와 잘 맞는 합이 드는 띠를 제가 한번 볼게요. 지와 잘 맞는 띠. 원숭이 띠와 용띠와 소띠. 네. 이제 그 원래 이제 신자진이라고 해서 삼합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원숭이, 용띠, 소띠. 이제 왜 이렇게 잘 맞는지 어떤 면을 잘 맞는지 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원숭이 띠는 좀 자유분방해요. 그리고 이제 띠는 조심스러움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원숭이 띠는 재치와 유무가 있어요. 그리고 지는 좀 민첩함과 눈치가 좀 빨라요. 네. 지들이 보면. 근데 이제 이 모두가 서로에게 있어서 상호 보완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궁합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원숭이가 원래 이제 깨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는 이 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지도 깨가 많지 않나요? 깨가 많다기보다 네. 굉장히 부지런함을 부지런함은 1등이죠. 네. 깨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부지런함과 네. 이 또 원숭이가 또 지에게 이제 그 깨를 나눠주니까 네. 함께하니까. 금상첨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용을 볼게요. 용은 용 입장에서 지를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다 여겨지잖아요. 네. 용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보잘것없고 이제 나약하기만 한 작은 지에게 이제 용이 이렇게 큰 힘이 되어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힘이 되어주고 이제 용은 이제 상상력도 풍부하죠. 당당하고 네. 또 추진력도 있고. 네. 그래 이제 지띠한테는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 그리고 또 이제 결혼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를 볼게요. 소는 지띠가 원래 지띠가 조금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죠. 네. 주위의 지띠를 보면 약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좀 느껴져요, 선생님. 이제 이기적인 성향을 다 받아준다고 그러네 소띠가. 아. 그래서 이제 뭐 안정감과 편안함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소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가 소를 만나가지고 이 지가 소를 따라가게 되면 재물이 저절로 이렇게 잘 모인대요. 우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는 이제 소의 뜻을 항상 잘 따른다고 그래요. 네. 재물이 모이는데 잘 따라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사업이나 이게 이제 동업적으로 함께 하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연년생이면은 한 살 차이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동생 말 잘 들어야겠네요. 아이고, 그게 또. 근데 연년생은 아니죠? 지띠하고 네. 소띠인데. 네. 아, 맞네. 연생 맞네. 네, 맞죠. 맞네. 네. 자축이니까. 네, 동생 말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네. 근데 동생일 수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완전 형이나 누나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안 맞는 띠를 볼게요. 네. 형 놀랬잖아요. 안 맞는 띠로는 말띠, 양띠, 닭띠. 네. 이제 말은 이제 이렇게 이 띠하고 상극 중에 상극이죠. 네. 상충살이 들잖아. 아. 여러분들 상충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상충살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충, 깨진다. 네. 어, 그런 쪽에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별거 아닌 사소한 거에도 부딪히고, 이제 그런 사례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말을 한번 볼게요. 말은 항상 자유를 꿈꾸는 타입이죠. 네. 넓은 초원에서 막 자기 성향대로 막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말의 성향이죠. 그죠? 근데 찌는 좀 냉철하고 검소하죠. 네. 자신의 기질을 조금만 드러내는 타입이에요. 아. 싹 말처럼 확 드러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격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어, 지는 말이 신중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 것이고 못마땅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싫어. 지는. 네. 근데 이제 말은 지가 항상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지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말이 좀 읽을 수도 있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난 체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이 말과 지가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이제 막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양을 볼게요. 어, 양은 또 지하고 원진살이 들어요. 아. 원진살은 서로가 뭐 서로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그냥 보면 미워. 네. 어, 안 보면 보고 싶고. 네. 보면 지글지글 징글징글한. 어.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네. 보면, 안 보면 보고 싶은데,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믿고. 네. 어, 그게 바로 원진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찌하고 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어,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좀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충돌이 잦은 편이기도 하지만, 이제 공통된 성향이 작죠, 그러니까. 네. 어,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서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두 띠는 좀 웬만해서는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띠예요. 네. 어, 서로가 뭐 이렇게 또 만약에 찌하고 양하고 만났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이서 좀 원만하게 잘 극복을 해 나가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그렇군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안 좋은 띠까지 봤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금기시되어고 좀 이 띠는 이 띠와 그리고 이 달에 태어난 그 여자분하고는 웬만하면 피해라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살부 대기월이라서 살부 대기월. 네. 이제 얘 우리 선인들께서는 이제 이 달을 꼭 이 부분을 꼭 피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네. 이왕이면 좀 얘 선인들의 지혜를 조금 받아서 네. 조금 피할 수 있는 부분을 피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띠니까 지띠 네. 남자가 이제 1월생, 2월생 여자를 만나는 거는 흉하니 조금 피해라. 네. 그러니까 좀 최악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찌띠 남자가 1, 2월생 여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 명대로 못 산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 어, 그래서 이제 그건 제 말은 아니고 얘 선인들이 얘기해요. 흘러흘러흘러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피해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